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면 세상을 본 눈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속만 다 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의 탈무드에 보면은 배추벌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민족이건 간에 이게 짧은 그 속담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탈무드에는 이런 말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문을 열게 한다든지 자녀교육을 한다든지 가정교육을 한다든지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삶을 엮여나가는데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얘기지요. 이게 배추벌레는 배추를 갉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방이 돼서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배추가 세상의 전부로 생각한다. 우물 안에 개구리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탈무드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이냐? 네가 사는 세상, 네가 활동하는 그 영역, 이 밖을 쳐다볼 줄 알고 밖을 나갈 줄 알아라. 근데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 여러 종족들이 사는데 참 묘하게 말이 달라요. 말이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자화돼서 알려진 말이 3천 개가 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말을 한다. 3천 개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나 더 했다고 하면 3천 개 중에서 두 개. 참 별것도 아니야, 그게. 근데 별것도 아닌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들어왔거든요. 흩어져도 가서 뭐 5년, 3년 살다가 오라 하는 게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2000년을 한 지역에서 살면요. 거기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동화되지 않고 유대민족이, 히브리민족이 히브리민족다운 그런 얼과 정성과 이 정신을 소지하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살다가 와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 성찬이 마르 잔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게 정문에 들어서 가지고 내가 강의 받는 내 단과대학의 강당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아이고 일일이 이렇게 보고 웃을 수는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들으면요 참 무서워. 요 짝에서는 뭐 스키 스키 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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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또 요 짝에서는 또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무슨 러시아에서 온 사람, 또 무슨 중국에서 온 사람, 하여튼 세계 각국에서 살던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 캠퍼스에 한번 싹 지나가면은 일곱 나라, 여섯, 여덟 나라 말은 보통이에요. 예. 보통 그래요. 그러고 또 거기 와서 오래 산 사람들이 말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배우는데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깨이기 시작했어요. 옛날 배가 고프고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곡식 한 수제라도 입에다 넣느냐, 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세계 문화적인 언어 문화, 외국의 문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이 가난하게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먹는데 급하니까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도 따뜻한 데다가 등을 대고 잠잘 수가 있게 되면은 전셋방이든 월셋방이든 그래도 따뜻한 데 자잖아요. 이제는 자게 되면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돼서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는 어떻게 살고 어느 민족은 어떻게 살고 이 동포는 어떻게 잘 살고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는 아, 말을 배워야 한다. 또 자유소리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나가니까는 말을 못한 사람들이 외국에 관광을 나가게 되면은 그 일본 관광객들한테서 나오는 소리인데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을 해서 어디 프랑스를 갔다 왔대요. 어디 어디를 봤냐 그때 일주일 내내 깃발만 보고 왔다고. 그 안내 가이드가 이제 특별히 파란 깃발 노란 깃발 여기 쳐다보고 따라오라고. 그거 놓쳤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놈만 쳐다봐요. 일주일 내내 깃발만 보고 왔다고 그래. 말이 안 통하면은 그 깃발 놓쳐버리면 이제 호텔도 못 찾아오고 야단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제가 18년 전인가 로마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구경을 다 시키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한국 할머니가 울고 앉았어. 그냥 땅바닥에 퍼대고 앉아서 울어 그냥.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일행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예, 깃발을 미처 못 본 거예요. 예, 깃발보다 딴 데 하는 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 무슨 여행을 왔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오늘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구경시키라고 얘기하고 했더니 한 시간 있으니까